and sit down. 금속으로 된 루어들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푼입니다. 철판으로 만든 모양은 각양각색, 조그만 거에서부터 크고 무거운 것까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요. 철판을 찍어서 만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좀 우묵하게 휘어 있어서 물속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입니다. 스푼 루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예전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차를 마시다가 스푼을 물에 떨어뜨렸는데 실수로 그 가라앉는 스푼을 보고 물고기가 달려와서 물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고 힌트를 받아서 루어를 만들었다. 이런 루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푼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이름도 스푼이고 생김새에도 딱 수저, 숟갈, 스푼입니다. 당연히 가라앉고요. 한 가지 의미가 좀 깊은 게, 우리나라 루어 낚시 역사에서 꽤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루어 낚시의 원점, 그러면 쏘가리 낚시인데요. 쏘가리 낚시가 처음 시작될 때 같이 시작된 루어고요. 최초의 국산 루어이자 프레스로 찍어낸 국산 싸구려라고 하긴 좀 뭐라지만, 막스푼이란 말로도 막 이름을 그렇게 막스푼이라고 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생산 정가도 저렴하고요. 예전부터 70년대 우리 선배님들이 사용하신 루어였고, 실은 그 루어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루어 역사에서 아주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게도 크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는 배스 낚시에 요즘 쓰는 손바닥만한 큰, 새끼 손톱만한 것도 있습니다. 굳이 뭐 형태별로 난다 그러면은 앞쪽이 넓은 놈이 있는가 하면 뒤쪽이 이렇게 널찍한 놈도 있고요. 버들리처럼 얇은 것도 있고, 꼬리에 날개가 돋아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실은 이름도 다 따로 붙여놨는데요. 의미가 없다고 보니. 버들리처럼 얇은 거는 영어로 뭐 윌로우 리프라고 그러고, 뭐 아까 요 잠깐 보여드린 요 끝에 핀 같은 날개가 붙어있는 거는, 이 루어의 이름이 예전에 처음이 나올 때 스웨덴째인데 톱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런 스타일은 또 톱이라고 부르고, 의미는 없고요. 이름은 이렇게 다양한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스푼이 있다. 또 두께도 두꺼운 거 뭐 얇은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좀 특이한 건 무게가 5g 이하로 아주 조그만 1g짜리 뭐 2g짜리 뭐 0.몇g짜리 이런 조그만 스푼을 마이크로 스푼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손톱만한 크기입니다. 아주 조그만 마이크로 스푼. 1g 정도밖에 안 합니다. 따로 예전에는 뭐 특별히 구분을 안 하다가 무지개송어 낚시가 이제 관리 낚시터에 무지개송어 낚시가 유행을 하면서 그 마이크로 스푼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잘 낚이거든요. 무지개송어 전용으로. 뭐 물론 무지개송어만 낚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물고기도 잘 잡힙니다. 조그만 마이크로 스푼을 사용을 하면. 무지개송어 낚시 유행과 함께 스푼 안에서 또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형태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건 스피너입니다. 브레이드가 회전하는 형태의 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속에서 날개가 블레이드가 돌아가니까 마치 빛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전멸하듯이 번쩍이는 섬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진동이 생길 테니까 물고기한테 그런 모습으로 물고기를 유혹하는 그런 형태의 루어가 되겠습니다. 계류에 사는 꺽지가
스피너에 굉장히 잘 낚입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더 상류에 사는 산천어나 열목어들도, 그러니까 이런 계류어들, 또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스피너에 잘 낚입니다. 조그만 1g짜리 작은 크기에서부터 10g이 넘는 큰 것까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블레이드하고 이 몸통을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블레이드가 따로 가운데, 블레이드가 가운데 조그만 클레비스라는 부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 스피너는 블레이드 자체의 구멍을 뚫어서 몸통을 관통시켜서 결합을 했는데요. 이런 두 가지 클레비스 방식하고 이런 관통 방식하고 두 가지 형태 결합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피너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품질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루어에 비해서 더요. 스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별 성능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스피너는 입질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성능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블레이드가 돌면서 몸통도 같이 돌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낚싯줄이 완전히 꼬여버리죠. 낚시하다 말고. 그런 트러블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고, 유명 제품을 사용하시는 편이 낚시하면서 정신 건강에. 지그입니다. 지그는 그냥 쇳덩어리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루어 중에서 이제 가장 무겁고, 그래서 가장 빨리 가랑, 크기에 비해 무겁기 때문에 가장 멀리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단순한, 가만 놔두면 단순한 쇳덩어리다 보니까,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줘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무용지물, 그냥 쇠뭉치에 불과한 그런 루어. 지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머리 부분을 답으로 만들고, 거기에 바늘을 결합시켜 놓은, 그런 형태, 이런 걸 지그헤드라고 부릅니다. 지그헤드입니다. 크기는 30g 되는 무거운 거, 뭐 보통 사이즈, 조그만 것까지, 1g 정도인데 아주 조그만. 과거에는 이 지그헤드에 새 깃털을 달면 페더 지그라고 불렀어요. 이름대로 깃털 지그죠. 그 다음에 사슴털을 묶으면 벅테일 지그라고 되는데, 그런 건 다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그것보다는 요즘 여기에 이제 소프트 베이트 같은 러버로 만든 고무 수를 잔뜩 이렇게 묶어서 러버 지그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여기에 각종 소프트 베이트, 뭐 웜을 결합시켜서 지그헤드에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메탈 지그를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메탈 지그는 얼핏 외형은 스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다릅니다. 스푼은 아까도 말씀대로 오목해진 게 있어서 수리 정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헤엄을 치지만, 이거는 워낙 무겁다 보니까 물에 던지면 확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액션을 줘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철, 아니면 철 이외에 무슨 핀, 아연 같은, 아니면 함석 같은 그 중금속을, 철보다 무거운 금속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납이죠. 깊은 수심을 공략할 때 사용하는 루어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탈 지그는 깊은 수심 공략하는 데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가볍고, 뭐 절대 무겁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기 때문이죠. 민물에서는 한 겨울철에 안동호 같은 깊은 곳에 있는 배스를 노리기 위해서 이 정도 사이즈를 가라앉혀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 밖에도 심해에 물고기들, 뭐 부시리, 방어 같은 거, 지깅, 대구 지깅, 부시리 지깅 이럴 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메탈 지그들이었습니다. 또 아니면 뭐 삼치가 물에 떠 있을 때는 이런 멸치만한 메탈 지그를 던져서 삼치 낚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사이 좋다. 아, 루어는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
이 루어 저 루어를 합쳐서 새로운 루어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와이어 베이트라고도 말을 하는데 스피너 베이트. 스피너 베이트, 와이어 베이트라고도 부르는 루어 중에 한 가지. 기역자로 구부러진 철사의 한쪽 끝은 지그가 달려 있고, 이거 러버 지그죠. 한쪽 끝은 브레이드, 스피너가 달려 있습니다. 베스 낚시에는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루어입니다. 브레이드는 두 개 달린 거, 하나 달린 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바늘이 하나인데다 이 탄력이 좋은 철사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 물속에서 무슨 수초라든가 아니면 나뭇가지 같은 데를 걸리지 않고 잘 통과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베스 낚시에 빠지지 않는 루어죠. 그 다음 이것은 버즈 베이트입니다. 삼각 브레이드, 델타 브레이드를 갖고 있는 버즈 베이트. 스피너 베이트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럼 블레이드가 아니라 일반 블레이드가 아니라 삼각형의 델타 회전 날개가 부착되어 있어서 캐스팅하고 릴링을 하면 이 날개 덕분에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양력이 생겨서, 부력이 생겨서요. 그래서 수면 위에서 물보라를 팍 일으키면서 그렇게 끌려옵니다. 이것도 베스 낚시에 자주 사용하는 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스핀테일 지그입니다. 스핀테일 지그. 지그의 꽁무니에 블레이드를 붙여놓은 그런 형태인데요. 겉모습만 봐서는 앞부분 바이브레이션하고도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이브레이션이 아니고 앞은 완전한 그냥 메탈 지그입니다. 멀리 던질 수 있고 작고 무거워서 멀리 던질 수 있는 지그의 장점과 번쩍이는 블레이드의 장점을 잘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요. 이런 형태도 있고